자, 108페이지에 있는 첫 번째 예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기엔 복잡해 보이죠? 그런데 이거를 배운 데는 차근차근 뜯어서 천천히 해제를 해보면은 그래야지 크게 어려울 게 없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자, 이 강좌를 처음부터 차근차근 들어본 분이라면 아시겠지만은 자, 그린 순서가 뭐죠? 가장 큰 순서부터 그린다고 했었죠? 그러면 가장 큰 형상을, 자, 사각형 동그라미 수는 보면은, 자, 78에, 그 다음에 25에, 높이 30짜리. 자, 요거 사각 블록을 먼저 그리는 게 순서일 겁니다. 그러면은, 정면에다가, 자, 스케치를 작성하고, 그 다음에, 자, 중심점 사각형을 클릭한 다음에, 자, 사각형의 크기는 78에 30이죠. 그래서 증명 치수로 78에 30으로 이렇게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두께가 25니까 피처 탭에 돌출 명령을 눌러서 거리는 25. 그다음에 방향은 중간 평면으로 일단 가장 큰 베이스 형상을 작성을 합니다. 두 번째는 뭐죠? 자, 두 번째는 자, 여기 있는 이 파진 이 형상이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스케치를 작성하고 자 컨트롤 8번 자 누른 다음에 자선 명령으로 이렇게 프로파일을 그립니다. 도면을 보면 아시겠지만은 여기하고 여기가 일직선상이죠. 그래서 이 선과 이 선을 컨트롤 키를 눌러서 선택한 다음에 동일선상. 그리고 여기하고 여기도 동일선상. 다음에 자 여기하고 여기도 따로 치수가 없는 걸 보니까 여기도 동일선상입니다. 그래서 컨트롤 키를 눌러서 여기하고 여기도 눌러서 동일선상. 그리고 여기하고 여기도 동일선상으로 잡습니다. 그 다음에 치수를 자 각각의 포인트에 대한 자 치수를 주도록 하죠. 자, 증명 치수로 여기는 7, 그다음에 여기는 8, 여기서 여기까지는 19. 여기까지도 19. 자, 그 다음에 여기서까지 높이는 6, 8, 그리고 1이죠. 자, 6, 여긴 6, 여기는 8, 여기는 1입니다. 당연한 얘기겠지만은 자, 스케치가 완전 정의가 된 상태가 돼야지만 스케치를 마칠 수가 있죠. 그래서 피처 탭에서 돌출 컷을 누른 다음에 자, 거리는 다음까지 확인 버튼을 누르면은 자 이렇게 예제가 완성됩니다. 그리고 자, 그 다음에는 구멍을 먼저 뚫을까요? 아니면 여기 작은 요거를 먼저 할까요? 보면은 요거는 구멍 가공은 물론 이거보다 치수가 크지만 그래도 자, 요 작업은 거의 가공을 할때 밀링해서 다 끝낸 수준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를 먼저 해야 된다고 판단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3.5의 깊이가 3이니까 위 윗면을 선택해서 자, 스케치를 작성하고 자, 컨트롤 8번을 누릅니다. 자, 스케치 탭으로 간 다음에 자, 양쪽에 똑같은 직사각형을 그려야 되죠? 자, 그렇다고 여기서 중심선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대칭 하나만 그린다면 대칭을 하는 방법이 있긴 한데 그 방법은 그린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쓸데없는 중심선이 하나 추가가 되기 때문에 저는 그다지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똑같은 직사각형을 두개 그린 다음에 컨트롤 키를 누른 채로 이 선하고 이 선을 선택한 다음에 자, 동등구속 조건을 주면 되겠죠. 그리고 도면에 있는 것처럼, 자, 여기 3.5.
그래서 지능형 치수 명령으로 자, 여기에 3.5란 치수를 추가합니다. 그 다음에 다시 피처에 돌출 컷 명령을 눌러서 깊이는 자, 3mm로 한 다음에 확인 버튼을 누르면은 자, 요 명령도 완성이 되겠죠. 자, 계속 진행해 볼까요? 이 위에 있는 큰두 개의 구멍부터 뚫어 보도록 합시다. 10mm짜리에 이 거리를 두고 있으니까 자, 피처에서 구멍 가공 마법사를 클릭을 해서 위치 탭을 클릭을 한 다음에 자, 이 윗면을 선택합니다. 자, 컨트롤 8번을 누르고 자, 여기다가 점을 두개 찍고요. 그 다음에는 자, 이 녀석이 요 점들이 여기 구멍의 센터가 도면을 보면 아시겠지만은 여기서 정중앙에서 좌우를 이렇게 흔들리지 말아야 되니까 컨트롤 키를 눌러서 원점과 이 점과 이 점, 이세 개를 선택한 다음에 구석 조건에 수평을 이렇게 부여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도면에 나온 대로 24.5에 14.5를 클릭하면 되겠습니다. 자, 스케치를 선택한 다음에 24.5, 그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자, 14.5. 자, 그런 다음에 자, 구멍의 위치가 이제 정해졌으면 이제 구멍의 스펙을 정해야겠죠? 자, 유형 탭으로 가신 다음에 그다음에 구멍 유형은 자, 직선 탭을 클릭을 하고 그다음에 크기는 자, M10을 고릅니다. 그리고 자, 구멍의 깊이는 자, 마침 조건을 다음까지로 해줍니다. 확인 버튼 누르면은 자, 구멍 작성이 완료가 되겠죠. 자, 여기를 음영 라사산으로 보기 위해서 주석을 선택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세부 사항을 클릭하고 라사산 표시를 체크 해제하고 음영 라사산을 체크한 다음에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은 자, 이 부품을 작성할 때 우리가 작성하는 모든 구멍이 이렇게 음영 라사산으로 표시가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M8짜리 자, 여기 있는 구멍을 뚫어 보도록 합시다. 다시 한번 피처 탭으로 가가지고 구멍 가공 마법사를 클릭한 다음에 그다음에 자, 위치 탭으로 가가지고 이 면을 선택합니다. 자, 점을 하나 자, 이렇게 찍은 다음에 자, 요 면을 똑바로 보기 위해서 컨트롤 8번을 누르고 나서, 그 다음에, 자, 컨트롤 키를 누른 채로 원점과, 자, 요 점을 선택한 다음에, 여기 수직 구석 조건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도면에 보면 여기 10mm라고 나와 있지만은, 이 구멍이 보면은, 이 녀석의 정중앙에 있는 걸알수 있어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하느냐. 자, 요거는, 이 모서리를 선택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여기 중간점 선택 있죠? 클릭을 하고 그럼 자 여기 있는 중간점이 여기로 수용소에서 나타납니다. 자, 이 상태로 컨트롤 키를 누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점을 클릭합니다. 그럼 여기서 수평 구석 조건이 표시되면은 자 클릭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구멍은 어떻게 돼요? 여기 있는 이 면의 높이와 여기 넓이에 항상 정중앙을 지나게 되겠죠? 그럼 마지막으로 유형 탭으로 가셔가지고 구멍 유형을 자 크기를 M8로 한 다음에 마침 조건은 자, 블라인드 형태가 아닌 다음까지 만약에 이게 블라인드 형태가 다음까지가 아니고 관통을 한다 그럼 보시다시피 이 부품이 존재하는 모든 같은 방향에 있는 자 모든 솔리드를 다 뚫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다음까지로 해야겠죠. 자, 확인 버튼을 누르면은 구멍이 이렇게 작성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 못따기하고 못깎기를 추가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 위에 C2라고 못따기가 있고 여기 보면 조그맣게 R0.3이라고 필렛이 이렇게 추가가 되죠. 자, 그 보면은 이걸 좀더 확대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필렛이 요네 군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4-R3인데, R0.3인데 그냥 0.3으로 표시된대요. 이걸 육안으로 더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자, 등각추상도를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자, 여기 R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작아서 잘안 보이네요. 그래서, 자, 못따기를 클릭한 다음에, 거리, 동등거리. 거리는 2mm. 엔터를 한번 치고, 그 다음에 이 모서리와 이 모서리를 클릭해서, 자, 못따기를 작성합니다. 마지막으로, 필렛 명령을 누른 다음에, 필렛할 반지름을 0.3으로 하고, 이 모서리와 이 모서리,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모서리와 이 모서리를 선택해서, 자, 부품을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확인 버튼을 누르면은, 자, 이렇게 부품이 작성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부품 작성을 마치겠습니다.